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파창조농원 사장 정용훈입니다. 올해 2024년도 왕도토리 커피 열매, 그 다음에 빵도 만들 수 있고 식료품도 만들 수 있고 라면도 만들 수 있는 왕도토리 열매입니다. 알칼리성이고 이거는 이제 일반 도토리보다도 아주 큽니다. 지금 아주 손이 무거운데, 이 지금 한 10개 정도 되는데, 아, 10개가 9개네. 저 너무, 뭐, 오렌지 하나를 들고 있는 무게가 나갑니다. 이 도토리를 가지고, 이제 빵도 만들고 라면도 만들고 볶으면 커피가 되고 알칼리성 커피가 되죠. 에이콘 커피가 되죠. 지금 구글에서 에이콘 커피를 우리가 판매하고 있죠. 이거를 갖다가 빵을 만들면 알칼리성 아주 맛있는 도토리 왕 도토리 빵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 식량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키가 15m까지도 자라기 때문에 아주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좋은 나무입니다. 참나무죠. 참나무과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나무를, 일본에서는 이 나무를 전국적으로 지금 심고 있습니다. 선진국들 세계에서 뭐 유럽,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 이런 데 가면은 전부 자, 왕도토리 나무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바로 씨를 심으면 바로 열매가 바로 열기 때문에 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을 할 때는 이제 품종 등록을 할 때 접을 하겠죠. 이 나무를 심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땅에다가 바로 이 씨를 2m 사이를 두고 2m 간격을 두고 심으시면은 바로 정말 맛있는 도토리 빵도 만들 수가 있고 도토리 커피도 만들 수가 있고 라면도 만들 수 있는 에이콘 파우더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씨를 심게 되면은 한 5년 되면은 바로 열매가 엽니다. 4년 5년.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무를 심는 거는 정말 국가적인 국책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이제 좀 앞서가시는 분들은 이 나무를 심고 있죠. 호주도 마찬가지고, 산불 난데, 이거를 나무를 다 심고 있습니다. 네, 이 왕도토리 나무에 대해서 상담을 나누고 싶은 분은, 비파창조농원 010-2367-4677, 05-6324677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4년, 추석인데,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